단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 단술, 감주, 방 이렇게 되어있고요. 원문이고요. 증보 살림경제 나와 있습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, 미술 빚기 1. 찹쌀 두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내고 구멍떡을 만든다. 2. 익혀서 누룩가루 두 대와 함께 섞는다. 덧술 빚기 1. 여름에는 5일, 봄, 가을에는 7일 후 찹쌀 두 마를 깨끗이 씻어 물에 불려서 고두밥을 짓는다. 2. 고두밥을 식힌 다음 앞서 담근 미술과 함께 섞어 덧술하여 항아리에 담는다. 항아리는 깨끗이 닦아 물기가 없게 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기기는 항아리입니다.